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네, 저는 토론계 빵, 프랑스 빵, 크림치즈 바게트 GH입니다. 오늘은 MB님이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셨기 때문에 오찬 스케줄을 다른 분과 한번 잡아봤습니다. 모셔보죠. 안칠수님, 안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칠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아, 그죠. 외국 갔을 때도 아. 이것 때문에 잠깐씩 들렸다 다시 나갑니다. 아, 귀찮으시겠다. 좋은 식당도 많은데 하필 왜 여기를 가지고. 여기 별로세요? 아, 좀 꼬질꼬질한 것 같았어. 그치요. 예, 그런 건 좀 있죠. 진화할 것 같아 막. 안 나와요. 무서워. 아이고. 저는 우아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러시죠. 예. 나둔데. 알아요. 찌찌뽕. 예, 그래도 여기가 그 서민적인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라서. 뭐 그렇죠. 서민적인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스시로 즐겨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곱게 잘하셨죠? 찌찌뽕. 그래요, 뭐. 조금, 네. 그, 예, 저, 있습니다. 우리는 문 밖에서 오래 얘기하지 말고, 저, 얼른 들어가자고요. 예, 곱게 자라서 찬바람이 싫어, 우리는. 알죠. 그래서 감기 걸렸다고 국가장에도 안 오시고. 정말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예, 뭐, 그날은 저 어쩔 수 없이. 애들은 합창하려고 그 동조고리 바람에 그 긴 시간을 덜덜덜 끌고 있는데, 정작 와야 될 분은 감기 걸렸다고 안 오시고, 참 여기저기 빈자리도 많고, 참 그날 그 장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 얘기를 뭘 그렇게 이제, 예, 들어가시죠, 이제. 예, 문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문 밖? 예, 문 밖. 문 밖? 이게 문이잖아요, 이게. 예, 저기가 아니고 여기가 밖이고 문 안 밖. 거부합니다. 뭐, 아하. 문 안 밖이든 문 밖이든 저는 거부하고요. 안 받을게요. 별로입니다, 그거는. 예, 그건 아는데 그 어쨌든 지금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문 아니든 문 밖이든 자꾸만 문이 앞에 오는 게 저는 싫다고요. 아하. 맨날 문. 아, 싫어 진짜. 그럼 어떡하지요?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땅굴 파고 들어가실래요? 그렇다기보다는 저의 새로운 그 안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그거죠. 아, 그거구나. 문 말고. 안으로. 예, 그러니까. 예. 진짜 앞에 문이 있는 건 너무 싫고요. 문 안 박이든 문 안이든 문 좀 이거 좀 떼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게 문이죠. 이게 아니, 이거. 문 너무 치신다. 문 어떻게 떼요? 이거 아 불편해. 문이랑 안 맞네. 이거 떼고 싶어 이거. 저기요. 예, 안 떼죠? 그만 징징대고 얼른 들어가시자고요. 그 문 그만 치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예. 그렇죠. 안으로. 아니죠. 예. 역시 아니야. 가시죠. 예. 근데 우리 둘 다 길을 모르는 것 같아. 여기인가? 저도 잘 모르는데. 잠깐 여기. 어디에요? 저기 이쪽인가요? 저랑 아무튼 예. 매력도 비슷하시고. 여기 아, 이쪽이네. 어서 오세요. 이모, 간장 종지 1인당 하나죠. 점점 질문이 디테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결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듣는데. 1인 1종지. 예. 아무튼 VIP실로 들어와 봤습니다. 저는 안칠수고요. 옆에는 GH님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예, 안 의원님. 예. 이렇게 또 우리가 소속이, 예, 같은 소속은 아니지만, 이 통합과 화합의 의미로 이런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통합과 화합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예, 그러시죠.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볼 때도 그 안 의원님이야말로 이 통합과 화합을 가장 잘 실천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언제 한번 그 4대강을 비판한 적이 있나? 응? 자원외교 얘기를 한 적이 있나? 그 작년 참사 때도 그렇고 그 이번에 노동법, 교과서, 시위 문제. 그 안 의원님이 그런 걸로 나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예, 저한테 쓴소리 하는 것도 못 들어봤고. 예, 그래서
아, 역시 이 통합과 화합에 최적화된 분이구나. 예, 그래가고 이제 어떤 때는 당도 좀 헷갈리고. 네,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는 좀 세게 쓴소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요? 아니요, 저희 대표한테. 아니, 그러니까. 강하게. 그래서 강하다고 강칠수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누가요? 내가. 아, 자기가 자기를. 그리고 내 친구들 두 명도 그렇게 저한테 강하다고 그렇게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시구나. 아유, 처음 알았어요. 그 어쨌든 통합과 화합이 그쪽 집안에서는 잘 안 되나 봐요. 저는 통합과 화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도부가 말을 잘 안 들어서. 내가 말하면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지요. 찌찌. 아, 왜 그렇게 다 팔아 나둔데. 예. 제가 혁신을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듣고. 혁신위원장 거절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한 혁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생각하시는 혁신은 뭔가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몰라요. 아.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전당대회나 계속 하자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새로운 거. 그게 뭘까요? 헌 거 말고 낡은 거 말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것은 혁신이죠. 새로운 거. 확 온다. 오시죠. 네, 화법이 뭐랄까 이 화법이 되게 친숙해서 저는 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네, 실체는 없는데 이게 말만 멋진 거. 혁신, 창조, 미래, 새로운 원칙, 소신, 투명, 공정. 저는 저의 원칙과 소신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 혁신이 뭡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빠, 예, 이런 거. 예? 누누이, 누누이. 난 너무 알아듣겠어. 귀에 쏙쏙 들어와. 그 혹시 내 수첩 가져간 적 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친숙한지. 아무튼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저희 집안은 모두 공멸할 것이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고맙지요. 너무 고마워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여기서 들으니까 또 참 좋네요. 동합과 화합이 여기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 쏘고 싶다, 진짜. 아이고, 아니죠. 내가 사야지요. 일단 수프 나온 거 식기 전에 드세요. 아, 그렇게 예, 무턱대고 예. 하면 안 되고. 예. 간을 좀 봐야 됩니다. 예, 간을. 예. 어때요? 짜요? 슴슴해요? 달아요? 맛이 어때요? 예? 어때요? 뭘 이렇게 자꾸 좀 간을 좀 더 보고 일주일쯤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을 참 좋아. 나는 이런 스타일 참 좋아. 이모, 저 이분 밥 좀 많이 퍼드려요. 많이 드세요. 예. 아직까지도 아, 노래 진짜 노래 진짜 싫어. 저. 아 하필 예 박강성 문 밖에 있는 그대. 저는 저런 거 정말 저는 싫다고 내가 오늘 얘기했는데 지금. 수프 드세요.